오늘도 보약 잡초를 찾아 감곡면으로 떠난 명필이.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의 밭인데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이 밭으로 지금 왔는데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잡초 중에 왕. 왕을 찾으러 왔어요. 얘는 왜 잡초 중에 왕이래요? 맛있으니까. 잡초의 왕 납시오! 바로 그때 밭을 덮친 스산한 기운. 감곡면의 백윤식, 송강호도 놀란 어마무시한 관상의 소유자가 다가옵니다. 이정재 뺨치는 포스에 놀란 두 사람. 이보게 관상가 양반,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잡초가 관상이 될 잡초인... 관상이 될 잡초, 아니 아니 잡초의 왕이 될 관상이라는 오늘의 주인공은 생강밭에 숨어든 요 녀석인데요. 대체 누구냐는? 오늘 이 잡초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이거 뽀리뱅이에요. 아, 뽀리뱅이요? 네. 이게 보리밭 사이에 많이 난다 그래서 뽀리뱅이. 물기가 많지 않은 건조한 땅에 많이 잘 자라요. 이 잡초가 생강을 많이 그냥 덮어버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깔아져서 이렇게 덮어버린 게 좀 잡초 중에 좀 지독한 잡초라고 하죠. 밭 근처는 물론이요, 길가에서도 잘 자라는 끈질긴 생명력의 소유자 뽀리뱅이. 국화를 닮은 노란 꽃이 지면 홀씨가 맺혀 멀리 세력을 뻗칩니다. 생명력 번식력 도왕인 뽀리뱅이도 쓰임이 있다는데요. 이거 배고픈 시절에 많이 먹었어. 여기서는 밥조갈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뒤쳐갖고 삶아서 무쳐면 맛있어요. 사위가 오면은 들킬까봐 이렇게 돌아앉아서 먹는데요. 너무 맛있다고. 아, 그 정도로 맛있어서? 진짜 맛있더라고 이게. 그 옛날 예쁜 막내 사위한테 주기도 아까울 정도였다는 뽀리뱅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거 무슨 맛이에요? 이거 무쳐 먹으면 시금치 맛 나요. 아, 시금치 맛이요? 이게 무슨 시금치 맛이냐? 피디님 한번 잡숴보셔. 명필이 양반, 내가 잡초의 왕이 될 맛인가? 혐한 데도 쓴대요? 야가 우리 시금치 맛 난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민들레, 방가지똥, 시금치, 열무 등 닮은 꼴이 아주 많은 뽀리뱅이. 하지만 잡초의 왕이라 불릴 만한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뽀리뱅이를 황하체라고 해가지고 뿌리에서 줄기, 잎까지 전체를 약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 몸에 열을 내려주고 부기를 가라앉히면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기나 인후통, 관절의 통증, 피부염 같은 염증과 통증성 질환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맛이 좀 어떨 것 같아요? 나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알려드려야죠. 뽀리뱅이는 독성이 없지만 낮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흙먼지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뿌리까지 사용하는 오늘의 밥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오늘 뽀리뱅이 또 이제 박조가리 나물, 이거 오늘 이거 어떤 밥상이 될까요? 이걸로 감기 몸살 조심하세요 밥상. 아, 감기 몸살 조심하세요 밥상. 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 나물 먹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물을 한번 무쳐볼 거예요. 첫 번째 요리는 뽀리뱅이 나물.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 뽀리뱅이를 살짝 데쳐주는데요. 너무 오래 익히면 오히려 잎이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숨이 죽을 때까지만 데친 후 건져 물기를 꼭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맞아보세요. 씁쓸한 뽀리뱅이 특유의 맛이 조금 가셨을까요? 씹을 때마다 고소해요. 끓는 물에다가 살짝 넣었다가 삶게 되면요, 소화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생 것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나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점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맛있는 양념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진 파에 된장 한 큰술, 고추장도 한 큰술, 거기에 설탕과 매실액을 넣은 뒤 잘 섞어주기만 하면 만능 양념도 뚝딱 완성입니다. 이 양념장 있잖아요. 다른 나물 무칠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 양념장은 보통 이제 일반 나물 할 때 다 쓸 수 있어요. 양념장을 박박 긁어 모아 데친 뽀리뱅이와 함께 무치는데요. 손맛이 빠지면 또 섭하잖아요. 양념이 잘 배도록 조물조물 무치고 고소한 맛을 더해줄 깨를 올리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담은 뽀리뱅이 나물 완성. 과연 나물 맛도 왕인지 궁금해지는데.
먹어봐야 맛을 알죠. 한번 드셔보시죠. 명필이 한 입, 명인도 한 입. 어머니의 비법으로 만든 뽀리뱅이 나물 그 맛은?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꿀떡 넘어가 버리네요. 목에서 그냥 슉 하고 넘어가 버리네요. 이 뽀리뱅이의 이 향이 씹으면 씹을수록 그 뒤에서 이렇게 싹 나오는데 이게 약간 쓴맛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해지는 쓴맛이라 그래요. 도라지 씹는 약간 그런 도라지의 쓴맛? 저는 오늘의 음식 이 뽀리뱅이 나물 무침은 저는 어머니 맛으로 하려고. 아, 어머니의 네. 맛이다. 왜냐면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 무쳐주던 맛을 생각하면 아, 아련합니다. 어머니 맛. 아, 저는 딱 이거를 딱 씹자마자 딱 한마디가 딱 떠올랐습니다. 아, 이 맛은 땅의 맛이다. 이 대지에 지금 이 온갖 영양소들을 이렇게 펴가지고 지금 이 받아먹은 얘가 이 마치 지금 이 땅의 기운을 막 탁 담은 그런 대지의 어머니. 돼지의 어머니요? 땅의 어머니. 아, 땅의 어머니. 뜨끔한 명필을 위해 준비한 다음 요리는 산뜻한 비빔밥. 고명으로 올릴 갖은 채소를 채썬 뒤 프라이팬에 간장, 소금 등으로 간을 하고 달달 볶습니다. 비빔밥에 빠지면 안 될 달걀도 준비하는데요. 이때 등장한 비밀 재료. 요거는 선생님, 아까 전에 그 뿌리 아니에요? 그 비빔밥에 가도 뭐 도라지 같은 거 싹스름한 거 갖고 아, 그렇죠. 양념을 해서 이렇게 볶아 갖고도 참. 네네네. 근데 야, 이거 도라지 대용으로 지금 이 뿌리가 그렇죠. 비빔밥. 손질한 뿌리도 소금물에 한번 데쳐 쓴맛을 빼줍니다. 다른 채소와 마찬가지로 볶아주면 재료 준비는 끝. 고슬고슬한 흰쌀밥 위에 고명과 꼬리뱅이 프렁고 매콤한 고추장만 더해주면 끝.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벼도 맛있는 맛의 끝판왕 뽀리뱅이 비빔밥 완성입니다. 원래 아는 맛이 더 무섭잖아요. 어, 진짜 지금 그냥 침이 입어서 지금 질질질질질질질질. 군침이. 2라운드를 위한 시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명인의 꿀팁 들어갑니다. 어? 이렇게 한번 써서 드시겠어요? 저는 이건 김이잖아요. 김이에요. 어? 이렇게 네. 이 나물밥을 김에다 싸서 먹으면 좀 더 맛있다. 구운 김과 비빔밥의 조합 과연 어울릴지. 명 PD 맛이 어디요? 어, 진짜 잘 어울린다. 뽀리뱅이의 그 잎의 아삭한 맛과 김의 그 바다의 푸릇한 맛이 잘 어울려요. 매운하다 그러나 저는 먹고 났더니 뒷맛에 양치를 한 느낌이 딱 듭니다. 오리뱅이는 활용도도 다양한데요. 깔끔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에 입은 쌈채소로 먹어도 좋습니다. 양념을 가득 발라 자작하게 구운 황태구이나 갖가지 고기와 함께 쌈으로 곁들여 먹어도 일품인 오리뱅이. 쌀쌀한 날씨에 감기 걱정 싹 잡아줄 오리뱅이 한상 완성입니다. 이 오리뱅이 한상, 와, 진짜 거하게 완성됐거든요. 어? 어머니! 어떻게 오신겨? 나 감기에 특효약이라고 그래서 그거 먹고 나서라고 찾아왔어. 아, 그러세요? 감곡면 명품 배우들 입장. 이 딱 오늘 캔 거요.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진짜. 실감나네요, 실감나. 난 한참 먹어봤으면 식었어. 아, 그러세요? 농사일 하랴, 잡초극장 찍으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닌 어르신들. 입맛 돋궈줄 나물과 언제 먹어도 별미인 비빔밥. 뽀리뱅이 쌈까지 오늘 제대로 개 타셨네요. 먹어보니까 뭐 멋있다고 말도 못 하고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 이건 또 색다른 맛이 나네. 된장을 묻혀도 아삭아삭하니 너무 맛있네. 드셔보시니까 낫는 느낌인가요? 어떤가요? 날아가는 느낌. 날아가는 느낌. 힘이 솟아요. 아, 진짜 이 뽀리뱅이가 잡초의 왕이 될 상인가요? 예, 왕이 될 상이요. 오, 왕이 될 상이요. 왕 맛있는 잡초계의 임금, 보약잡초 뽀리뱅이였습니다.